저도 카메라 유튜버지만 해외 카메라 유튜버 분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들 극찬하시는 렌즈가 있더라고요. 타이포 히메라 렌즈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진짜 좋을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타이포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이 타이포에서 처음 나온 렌즈가 이 시메라 두 친구인데요. 28mm f1.4 그리고 35mm f1.4입니다. 먼저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이 가운데 분수처럼 되어 있는 점들이 바로 보이고요. 이 점들이 그냥 디자인 요소가 아닙니다. 심도 거리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조리개를 돌려보면 이 빨간색 점들이 조리개에 따라서 가득 찼다가 줄어들었다 같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f11일 때 어디까지 심도가 맞겠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진짜 예쁘죠. 그런데 이 디자인은 1960년대 알파켄 렌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이포라는 회사가 신생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첫 번째가 이 조리개의 링을 돌렸을 때 f1.4부터 f5.6까지는 3번의 1 스탑이고요. 5.6부터 8까지는 2분의 1 스탑, 8부터 16은 한 스탑씩 조리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많이 쓰는 개방 형태에서는 3분의 1 스탑씩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리개링 밑에 있는 이 스위치를 딸깍하면 무단 조리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조리개의 섬세한 컨트롤을 통해서 광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는 무단 조리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라이카 렌즈는 조리개가 딱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감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유단으로 쓰다가 영상을 찍을 때는 무단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최소 초점 거리도 굉장히 짧아요. 28mm는 0.4m부터 시작할 수 있고 35mm는 0.45m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RF 카메라의 한계가 뭐예요? 0.27m 이하로 가까워지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거리계의 그 거리 차이 한도 때문에. 그래서 0.7 이하로 떨어지는 렌즈들을 쓸 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 라이브 뷰로 봐야 되는데 이 렌즈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0.7까지는 그냥 돌릴 수 있어요. 근데 0.7에서 딱 멈춥니다. 그런 다음 힘을 조금 더 줘야 0.45까지 떨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으로 쓸 때는 0.7까지 쓰고 디지털로 쓸 때는 0.7 이하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피니티 락도 있습니다. 전면부 사각구도도 이뻐요. 라이카 마운트다 보니까 이 구멍이 있어야 잘 보이니까 구멍도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전체적으로 빌드 퀄리티가 괜찮아요. 특히나 이 렌즈가 플로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렌즈의 초점거리를 아무리 움직여도 렌즈 알이 더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블랙이랑 실버가 있는데 블랙은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제가 N7에 끼워보더라도 디자인 합이 이뻐요. 어? 라이카 렌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실버가 실버 바디에 물렸을 때 이 실버 바디 색깔이랑 이 렌즈 색깔이 안 맞습니다. 사실 실버가 엄청 많잖아요. 아 약간 좀 웜톤 실버라 라이카는 좀 쿨톤 실버거든요. 근데 블랙은 진짜 예뻐요. 그리고 조리개는 13mm입니다. 이 조리개를 좀 조여서 찍더라도 보케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메고 다니면서 계속 이 렌즈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수동 렌즈를 수동으로만 쓰기에는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ZF에 물려서 AF로도 많이 찍어봤습니다. 일단 이 렌즈의 특성이 라이카다워요. 여기서 이제 라이카다운 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라이카 렌즈들은 캐릭터가 강해요.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란 이제 렌즈의 결함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색수차라던가 좀 소프트하다던가 이런 캐릭터성을 다 얘기하는 건데요. 이 렌즈를 만든 분께서 이 라이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카 쓰시는 분들은 렌즈가 너무 또렷한 거를 오히려 안 좋아할 수 있다. 캐릭터성이 있는 것 자체를 보통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싸다고 부르는 것들 뭐 두메, 육군, 팔메, 스틸림, 녹티 이런 것들도 다 캐릭터성이 강한 것들이거든요. 이 시메라 렌즈도 둘 다 최대 개방을 하면 비네팅이 심하고 소프트한 편입니다. 그리고 컬러감이 있어요. 전체적인 컬러 자체가 대비감은 좀 있는데 뭉개지는 형태? 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조리개를 조이면 화질이 올라가지만 조리개를 열었을 때 캐릭터성이 굉장히 있는 렌즈들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렌즈들을 좋아해요. 왜? 이 렌즈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출시하는 렌즈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원래 모든 것들은 다 남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 있는 렌즈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올드 렌즈들도 최근에 많이 떴고요. 이 렌즈도 캐릭터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캐릭터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면 호불호를 살 수 있는데 얘는 광학적으로 좋음과 캐릭터성 딱 중간에 있는 렌즈입니다. ZF에서 써보기도 하고 필름 바디에서 써보기도 하고 라이카 M10R에서 써보기도 했는데 무슨 카메라를 써도 이 렌즈의 특성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와, 이뻐요. 와. 하나, 둘, 셋. 어? 뭔가 찍어야 될 것 같은 것 같은데? 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약간 더 틀어보세요. 이, 어, 몸으로, 아예 반대로. 하나, 둘, 셋. 지금 2.8이고요. 근데 2.8 하면은 써보니까 캐릭터성이 조금 죽어서 그냥 최대 개방했을 때 재밌더라고.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셋.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둘, 셋. 아, 그래도 필름이 맛있다. 오! 일어날까요? 다시? 최대 개방. 하나, 둘, 셋. 예쁘게 찍히지 마. 하나, 둘, 샀어. 둘, 셋. 좋아요. 하나, 해보세요. 나갑시다. 여기 안 예쁜데요? 오케이. 1.4. 그렇게 조여서 F11.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둘, 셋. 좋은데요?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표정 어때요? 너무 썩어 보여요? 아니, 좋아요. 그래요? 지금 영상 나가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35랑 28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10mm랑 28mm입니다. 점사. 집 DC 너무 이뻐요. 저희 스튜디오가 위치가 그래도 좋긴 해서. 와, 너무 이쁘다, 여기. 우와! 아, 지금 보실래요? 장난 아닌데요? 아, 진짜 너무 이쁜데, 여기? 오, 이게 너무 이쁘죠? 와, 미쳤는데요? 네. 아니, JPG 머신인데? 지금 DC 왜 이렇게 이쁘지? 미쳤다. 아, 해가 더 밑으로 내려왔어, 순식간에. 와, 아, 너무 이쁜데요? 스튜디오 위치 너무 좋은데요? 다시 놀러 오세요. 네. 다시 놀러 오세요. 아, 스튜디오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어, 좋은데요. 어, 너무 좋은데요. 저기 보세요. 장면에. 아니, 그냥 이쁜데요? 그러니까. 민우님도 이뻐요. 아, 저희 어머니도 안 하는 얘기. 진짜요? 저도 찍어도 되나요? 네. 어, 네. 이뻐요, 마태님. 이게 힐링 네. 아닐까요? 이렇게 나오네. 우와. 영화 같다. 엄청 작구나. 그래도 단점이 있습니다. 커요. 네. 그 35mm 점사는 솔직히 납득 가능한 길이거든요. 네. 지금 M7에 물러났는데 디자인이 이뻐요. 확실히 커요. 그리고 여기가 좀 너무 길어요. 이 부분. 그리고 이 심도 표시계 있잖아요. 네. 이게 어두울 땐 아예 안 보여요. 아, 그렇겠다.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에 색이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겠네요. 물론 밤에는 조리개를 좀 열어서 찍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두우니까. 네. 그래도 조리개를 좀 조여서 찍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심도 거리개를 거의 안 보이더라고, 밤에는. 그래서 그거 단점 말고는 거의 단점이 없어요. 네. 어, 그래도 솔직히 네. 빌더 퀄리티가 이렇게 좋은데 가격대가 많이 쌉니다. 국내에서는 116만 원. 어. 제가 라이카를 쓰고 싶은데 렌즈도 점사로 쓰고 싶어. 네. 조금 빌드 퀄리티가 좋고 캐릭터성이 있는 렌즈를 찾고 싶은데 너무 심하면 안 돼.
같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렌즈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썼어요. 스트릿 찍을 때도 28mm가 너무 좋고 35mm는 뭐 사실 말할 게 없죠. 라이카는 35mm니까. 그래서 인기가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35를 픽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8이랑 안 맞아요. 아 이건 제 성향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채널 단독으로 특가로 오! 해주신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직 얼마나 싸게 해주는지 딜을 보고 와야 되거든요. 네. 딜 잘 보고 오세요. 네, 딜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사연님과 딜 보고 왔습니다. 이 시메라 28mm, 35mm, 블랙 실버 총 4종 원래 정가가 116만원인데 이거를 109만원에 게다가 사은품으로 빗다 필터까지 포함해서 이제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둘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배송된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딜해서 판매하는 게 처음인데 잘 되면 다음에 더 많이 깎아올게요. 사시나요? 아, 사야죠. 이걸 안 사요? 현장 판매. 바로 결제. 네, 지갑 어딨지?